84회 공연으로 8월 25일인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네! 네, 저희도 정말 많이 아쉬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작년 쇼케이스를 거쳐 84회까지 무사히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상의 조선으로 떠나 즐겨주시고 큰 함성과 박수를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뮤지컬 스웨그에이즈 외초 조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배우들과 함께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그에이즈 외초 조선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아주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신 BL 엔터테인먼트의 송혜성 대표님과 럭키제인 타이틀의 권효진 대표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만들어주신 우리 박창민 작가님, 이정현 작곡가님, 우진하 연출님, 김은총 안무 감독님, 이 창작진들에게도 깊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이우형 조명 감독님, 이유습 의상 선생님, 권도경 음향 감독님, 조윤형 소품 선생님, 안희준 분야 선생님, 대성치 무대 감독님, 조유진 무대 디자인,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신 여기 두산 아트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 무대 뒤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일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우선 총 84회 기나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대 위에서 열정을 쏟아주신 배우분들의 마지막 이제 감사 인사를 한번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4회를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원캐스트 배우님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할 텐데요. 자, 마이크가 준비가 됐나요? 아, 있구나. 네, 그럼 자기소개 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 역을 맡은 스웨그에이즈 외초조선의 막내 윤상희입니다. 일단 어리고 정말 부족함 많은 막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신 저희 대표님과 창작진 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여기 배우 언니 오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외초조선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쳐조선을 발판으로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해서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반가워한 조선 백성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그동안 스웨그에이즈 외쳐조선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배우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진아 연출님, 이정현 음악 감독님, 그리고 김은총 안무 감독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무대로 나타날 김혜미라는 배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미, 문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남. 저희가 봄이 시작하고 다 같이 만나서 뜨거운 여름 함께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오늘 안녕을 하려고 해요. 저희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송혜선 대표님, 우진아 연출님, 이정현 음악 감독님, 김은철 안무 감독님, 박찬민 작가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과 무대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료 배우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까지 달려주신 많은 조선 백성 여러분 제일 제일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래도록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외쳐주산의 주모 황자영입니다. 네. 네. 제가 안 울려고 너무 노력 중이어가지고. 네. 지수이 제가 울고 여가지고. 아 진짜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첫 곡날 그 커튼콜 하면서부터 사실 제가 울 거라고 너무 예상을 했었어요. 진짜 관객분들 표정 보는데 관객분들 표정 보는데 아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작품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많이 사랑했고 눈 마주치는 모든 그 배우분들이랑 눈 마주치는 모든 순간순간 그 다음에 함께 해주셨던 관객분들 저 바라봐주는 그 눈빛 보는 순간순간들 다 진짜 평생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배우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웨게이지 외쳐조선에서 소통 역할을 맡은 노현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 원래 목소리입니다.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 목소리 원래 이래요. 네, 맞습니다. 뒤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말하게. 자,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저지만 항상 나올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쓴소리 계속 해주셨던 우리 송혜선 대표님, 다 배우들 이뻐졌다 그랬는데 저만 이뻐지지 않았대. 아니, 아 공개적으로 지금. 네. 그게 약간 이제 저의 약간 최종 전략을 위한 말씀이었고요. 저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진짜요. 그리고 구진아연 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총 안무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정현 음악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박찬민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효진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킨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보다 되게 잘 울고요. 네,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똥 역할, 그리고 이금결 역할, 1, 2인대 등등을 맡은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울 거 다 울고, 이제 다 감사하다고 다 해가지고, 조금 다른 폼으로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연출님한테 이거 대본을 처음 딱 받았었는데 같이 하자고 막 그랬었어요. 자, 눈물 안 나게 하는 마술 없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때 하자고 계속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스웨게이지 외초조선 덕분에 진짜 여러 가지를 얻은 것 같아서 아유 왜 이래 우리 이쁜 선배님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동생들 그 다음에 여러 배우들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있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송혜선 대표님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이런 감정을 갖게 해주신 여러 이 앞에 계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역을 맡은 주민우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사랑스러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먼저 외쳐조선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준 우리 이정현 작곡가님에게도 큰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다 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노 역할을 맡은 이동수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 그리고 뭐 진하연출님, 뭐 정현 감독님, 은총 감독님, 뭐 도경 쌤도 저 너무나 조노를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노가 굉장히 말도 많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역할이거든요. 쇼케이스를 하고 나서 이제 본 공연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외쳐조선 스웨게이지에서 외쳐조선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감사한 그런 말들과 관심으로 올 여름 한 해 정말 존으로 멋있게 잘 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비 땅의 실질적인 막내 순수 역할을 맡은 정아영입니다. 지난 3개월간 순수로 살아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제 첫 뮤지컬 작품이 이렇게 좋은 작품인 외쳐조선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뮤지컬의 첫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대표님, 연출님, 작가, 작곡가님, 안무 감독님, 그리고 뒤에서 수고하고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여기 계신 우리 배우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야, 많이 놀랬다, 야! 아유, 그 참. 무대에서 말할 수 있어서 기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뒤가 똑같은 캐릭터 기선생님의 정성기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사람들과 뜨거운 조명 아래서 뜨거운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르세 역을 맡은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공연을 하면서 체감으로 뭔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피부로 잘 느끼게 해주셔서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 원 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종놈이지만 이렇게 행복하게끔 매번 만들어주신 이제 저희 제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많은 힘을 주셨던 분이 철웅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신 스태프분들 또 가장 제가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이
이 뭔가 어려울 법도 한데 동등한 입장에서 늘 같이 눈빛 마주서면서 해주시는 정말 좋은 사람이자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배우들이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시간들도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며칠 조선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네,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감사 인사 할 동안 너무 서 계셔가지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시면 앉으셔도 괜찮은데. 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제 마지막 공연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함께 공연에 끝까지 공연을 함께 해주신 우리 더블 캐스트, 트리플 캐스트 배우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수 배우님, 김수아 배우님, 양희준 배우님, 이경수 배우님. 자, 이렇게 아주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아직 감사 인사 못 드린 배우분들. 자, 단역에 우리 준 배우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사정상, 개인 사정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준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주역의 이경수 배우님, 이창용 배우님 감사 인사. 네. 같이 하나요? 예, 뭐 두 분 중에 먼저 아무나. 예.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민 끝에 오늘 결정한 멘트는 여기 있는 젊은 후배들의 미래,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주 역할을 행복하게 했던 배우 이창용입니다. 많은 후배들이 먼저 많은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기 저는 정말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나게 했고 즐겁게 했고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관절이 좀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극장에 오면 원캐스트 배우들 보면은 하나도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만큼 더 노력해왔고 고생했고 여기는 특히 동생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인사드렸습니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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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무대 만들었던 우리 모두들 다 행복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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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행복하셨고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또 우리 모두도 정말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국민 역할의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지금 코가 커지고 있는데. 아, 작년에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외쳐조선이라는 거예요. 뭘 외친다고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었는데 결국 올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7월에 공연이 올라가고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텅텅 비어있던 객석을 보면서 아 우리 회사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오늘 이렇게 끝날 때쯤 돼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관객분들이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쉽게 끝내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앞으로 뭔가를 이 외쳐조선을 또 할 작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멋진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 역을 맡았던 김수아입니다. 지난 겨울에 스위스 제가 인터내셔널 투어하고 있을 때
이제 스위스까지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아 뭔가를 하시겠구나,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제가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항상 부담감이 있었고 한국 관객분들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늘 긴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함께 도와주신 우리 창작진분들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방금 환호성 하신 것처럼 저희 재현 4년 올 때 더 꽉꽉 채워주세요. 배우들 한 명으로 다 기억해 주시고 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작품이 신인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연이 고마워. 안녕하세요. 진 역을 맡았던 김수연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진이로 살아오면서 큰 용기라는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께도 저희 작품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재연, 사연, 다연 계속 앞으로 저희 작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울지마.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역들의 이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 이게 말씀 좀 해. 갑자기 전화가 오지? 준영이가 왜 전화가 왔지? 준영? 준영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조선에서 조선 최고의 주정뱅이와 시조를 살아가는 후레 자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사실 제가 드라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무대에 못 서게 된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전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작품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멋진 배우 형 누나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색안경 안 끼고 그대로 받아준 우리 배우들께 더 고맙고 그리고 연출님, 음악감독님, 안무감독님, 무대감독님 비롯해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이제 양희준 배우님과 이제 휘종 배우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쳐조선에서 홍단 역을 맡았던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느라 말을 많이 더듬기도 하고 부족해 보였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먼저 얘기를 했던 흥 많고 정 많은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소중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또
계속 뒤에서 말을 배우분들이 이렇게 해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많이 배웠고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소중했습니다. 타고난 인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 역을 맡은 이휘종입니다. 제가 저를 일단 단을 키워주신 철웅이 형에게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대표님, 그리고 연출님, 음악감독님, 안무감독님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공연 창룡이 형이랑 비슷한데 매번 힘들 때마다 원태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주말 공연은 저는 1회고 그들은 2회인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뭔가 이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매번 주말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 문장미 배우, 그리고 노현, 그리고 노현창 배우, 그 다음에 황자영 배우. 어? 그러면 성이 뭐였죠? 아, 둘 다!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봤구나. 알고 있었어요! 장난치고! 아, 성대 민우 형, 그리고 이제 재웅이 형, 그리고 우리 아영이, 그 다음에 선기 형, 동수, 혜미, 상희, 재영, 제 이름 잘 모르시니까 승경이 형까지 너무 이 공연하는 내내 너무나 힘이 됐고 그리고 형님들도 정말 하는 데 있어서 연습할 때부터 제가 춤을 추시는 걸 보고 한숨을 많이 쉬셨는데 어떻게 됐든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고 많은 나이면 많은 나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도 그렇고 제 이휘종으로서의 어떤 짧은 연기 인생에서도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공연 때마다 오셔서 같이 조선을 외쳐주신 백성 여러분,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이 오늘 그날까지 몸 건강히 행복하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마친 전 배우들의 공연 이제 마지막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소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기타 다른 뭐 소감들을 감사 인사는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충 뭐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보고요. 자, 어쨌든 저는 국민 엄씨 중에 최고의 엄씨 엄씨 김승용이었습니다. 항상 극장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여기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뮤지컬 스웨그에이즈 외쳐조선과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지만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예, 그쵸 대표님? 네, 박수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같이 공연한 배우들의 앞으로에도 다른 행보와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재연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 관심으로 조성 백성이 되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존경 아시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존경! 존경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신명나게 놀아보세요!